장근석, 최종 선택을 받아들인다. 배우 장근석이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했다. 27일 연합뉴스와 연예계에 따르면 장근석은 지난 16일부터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복무기본 교육을 받은 뒤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근무지를 배정받았다. 소속사는 장근석이 양극성 장애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동안 대체 복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근석은 팬카페를 통해 언젠가는 나에게도 주어질 시간이었고 그저 덤덤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며 남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가게 돼서 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질 2년의 시간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쓰고 싶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장근석은 2011년 대학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진단을 처음 받았다며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 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배우 측의 입대 연기 요청은 없었다. 병무청의 재검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 최근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최종 병역 처분을 받았다. 또 신체 등급 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배우의 건강 상태를 밝히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근석은 팬들의 관심으로 성장했고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대중에게 명확히 공개하는 게 책임이며 도리라고 생각했다. 장근석은 1991년 5살 때 아동복 모델로 발탁됐다. 1996년 케이블 채널 HBS 가족 시트콤 행복도 팝니다로 연기를 시작해 요정컴미, 논스톱사, 프라하의 연인, 황진이, 쾌도 홍길동, 베토벤 바이러스, 미나미 시네오 사랑비 스위치 세상을 바꿔라, 영화 기다리다 미쳐, 즐거운 인생 이태원 살인 사건 너는, 등에 출연했다.